네, 저는 일단 최대한 이 꽃무늬 몸빼바지를 살리고 싶었어요. 왜냐면 저 몸빼바지를 좋아하거든요. 냉장고 바지라고도 하잖아요. 여름에 입으면 굉장히 아, 시원하거든요. 전문용어 나왔습니다. 냉장고 바지. 그거를 최대한 살리고 싶어서 약간 좀 몸빼바지가 힙한 느낌이 좀 아, 나고 이 자신감이 느껴져요. 지금 힙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치. 자신이 있어요. 얘는 이렇게 입고 나갈 수 있는 거야, 지금. 약간 컬러가 투머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권지용 선배님께서 입어주셨다면은 올한해 트렌드가 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무기거든요. 이게 자신감이거든요. 좋아요. 맞아요. 눈치 보지 말고 난 이게 좋다. 이게 내 스타일이다. 예인양이 발군인데요. 아주 좋은. 지금 막내답지 않게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. 저 여유 있는 미소. 스스로도 지금 분위기 알거든요. 그쵸. 아, 만족하고 있구나. 이거 괜찮다. 아, 뿌듯하다. 이거 내 타입이다. 이거 됐다. 네. It's my time. 네. My turn. 상대적으로 지혜는 좀더 초조해졌죠? 그쵸. 예인이가 잘한 것 같으니까. 다리 꼈어요. 풀었어요. 불안. 지금 정신 차린 거야. 네. 정신 잡아야 돼. 네. 너 전 잘했다. 너무 잘했어. 오늘 나온 것 중에 스타일은 만약 여기서 한 명 뽑으면 내가 볼 땐 케이시야. 만약 여기서 한 명 뽑으면 내가 볼 땐 케이시야. 감사합니다. 와. 소신 잘했네. 오. 자, 여기서 예인 표정 봐야 돼요. 예인이가 분위기 가져왔었는데 예인이 초조해집니다.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. 저에게 있어서. 저는 너무 제 그 코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. 시크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링 해봤는데 이거는 누구나 입어도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일 것 같아요. 아, 이거 진짜 잘했어. 이거 정말. 진심으로. 화이트 셔츠 매치한 것도 정말 잘했고 가죽 한 것도 그렇고 네. 특히 악세사리를 잘 매치했어요. 네, 저는 그냥 이렇게 실력으로 승부해 보고 이건 진짜 칭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했어, 잘했어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사실 그냥 보자마자 저는 가죽 자켓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. 좀 인정받은 기분? 네.